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큰 폭의 변동성 그리고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주요 지수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전기차, 자동차, 반도체, 여행, 항공 할 것 없이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국제유가는 또다시 중국 봉쇄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11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는 등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유가가 오르면서 또 인플레를 한 번 더 야기시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강하게 올라준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 내용들 면면히 들여다보면서 각 섹터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 들려왔던 이슈들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뉴욕장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사실 오를 법도 할 만한 자리였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의 반응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6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 주식 비중 2년 내 최저치, 한마디로 시장의 공포가 만연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급락이 나왔고 그로 인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기계적 반등을 보여준 겁니다. 다만 기계적 반등의 자리였다라고는 하나, 소식들은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가 진정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75BP 배제 시사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국에서 상하이 상업시설 등의 점진적 영업 허용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6주 만에 이제 좀 봉쇄가 완화될 것인가 기대감 생겨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보류하면서 테슬라가 급등했고 트위터가 9% 급락하는 등의 이슈도 전달된 바 있습니다. 유가는 110달러 진입, 앞서 이야기해준 대로 4% 이상이나 뛰었고요. 요게 좀 따로 한번 언젠가 빼고 싶었는데 그럴 브리핑 자리가 없어서 요렇게만 정리해드립니다. 미리요.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인도 그리고 프랑스도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서 밀 작황 부분이 좀처럼 타겟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한 부족의 이슈가 또 국내 시장의 음식료든 대체 식품이든 새롭게 테마 형성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밀가루 대란 이야기들 한 번 더 잘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여러 이슈들이 뉴욕장 종목 등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6주 만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부터는 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흔들렸던 종목군들 모두 다 급등 나왔고요.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더 영향을 받고 있죠.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등 격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중국 관련 자동차 업체들, 충전 업체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자의 날에 마이크론 측에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반도체, 클라우드 쪽이 모두 다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의 강한 상승은 우리 시장에 좀 즉각 반영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이미 좀 선반영됐다고 한들 오늘 장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 힘으로 월요일마다 떨어졌던 하락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해서 매주 월요일은 4월 4일 하루 빼고 계속해서 하락이었죠. 오늘장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로는 기대 수익 낮추고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 이슈가 솔솔 나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장의 힘을 어떻게 실어주는지 함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되겠는데요.
넘겨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사실 뉴스도 많고 요즘 시세도 많이 났잖아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쪽 가볼까요? 네, 먼저 전기차 부분 얘기를 하기 전에 자동차 쪽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AP통신을 비롯해서 주요 외신에서 현대차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일부터 22일 이때쯤에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낼 것이다 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장 신설로 인해서 현지에는 약 8,5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SK온의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이 지도인데요. 관련주들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관련주로는 동원금속, 세종공업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가 풍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서 해명 공시를 한 건데요. 바로 13일에 관련해서 뭐 부품주라던가 자동차 관련주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당사는 전기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 정부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규모라던가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재공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상승 탄력을 정말 많이 반납한 채로 또는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웰스파고의 보고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역시나 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전기차 관련주에게는 또 호재가 됐죠. 사실 자동차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뭐 조지아 관련주들은 조금 탄력이 떨어진 채로 마감했지만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섹터는 강한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한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무엇이 지금 2차 전지를 움직이고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이 S&E 리서치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30년까지 8배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 60%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쪽이 역시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쪽에서 봉쇄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대장주 비롯해서 모두 다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 비아디가 봉쇄 완화 그리고 보조금 지원 소식에 금요일장에서 6%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미국 첫 합작 공장이 8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10월 대비해서 2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북미 공장 신설과 증설 그리고 앞으로 투자의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나인테크나 나라 M&D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마감은 이렇게 10%, 7% 정도에서 그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는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금융투자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포트를 좀 냈는데 화려한 무대 뒤에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던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 화려한 무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뒷받침이 되는 현금 흐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3년간 현금 60에서 86조 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 SDI와 동화기업을 탑픽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외에도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세가 가파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차 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 쪽을 좀 현대차 관련한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이건 아직까지 좀 한 달 더 기다려봐야 되는 이슈라서 지속 가능한 이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은 계속 가는 섹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어떤 종목들을 잘 추려서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합쳐서 교집합에 들어가서 가장 매력도가 네. 있는 종목을 찾아간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이슈를 둘러싼 여러 내용들 전달해 주셨고 그 가운데 좀 포인트 잡아 들어갈 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도 가볼게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아시아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사 슈로더 측에서 아시아 반도체가 장기적 관점에 투자했을 때 진정한 승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지금 세계를 바꿔나가는 큰 틀의 모든 산업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진정한 가치주다라는 거죠. 앞으로 수백 개의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엄청난 양의 반도체를 소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 각 이슈로 한번 열어보죠. 일단 지난 금요일에요. 반가웠던 반도체 형님들의 상승세 돋보였죠. 삼성전자가 2.5% 정도 올라줬고요. SK하이닉스 3% 이상, DB하이텍도 강했습니다. 여러 이슈들 안고 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슈도 있고요. 삼성이 파운드리 가격 20% 인상 검토액이 내놨습니다. TSMC가 얼마 전 5에서 8% 인상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를 따라가는 분위기인 거죠. 당연히 이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 있을 거고요. 삼성이 사실 4나노부터 이 수율 문제로 고객들을 TSMC에 많이 뺏겼던 바가 있었는데요. 삼성 측에서 3나노 수율 잡았다. 우리 2분기 안에 3나노 생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TSMC 측에서는 우리 1.4나노 개발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죠. 고객사들 보란 듯이 우리 괜찮다라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다만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가격 하락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점검하시고요. DB하이텍이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강했습니다. 어찌 진행될지 봐야겠죠. 굵직한 형님들의 이슈였고요. 반도체와 IT 업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 4월 18일에 한번 이 IT 전반의 내용을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각 섹터별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 중에 DDR5 이슈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미루고 또 미뤄졌던 인텔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부각됐었다라는 겁니다. 인텔의 샤파이어 래피즈인데요. 이거 목요일 아침에 말씀드리고 그날 장중에 전혀 반응이 없길래 이번에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인가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었었거든요. 물론 그날 장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DDR5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부품 산업에 DDR5란 단가도 올라가고 여러 수동 부품 채용이 증가하면서 P와 Q가 함께 늘어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목하세요 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바 있죠.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수동 부품과 기판 쪽 그리고 소켓 파츠 장비 쪽으로 각각 나눠드렸었고 빨간 글씨가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차 공격인지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니까 이 이슈가 같이 영향받아서 올라가주더라고요. 여기에 있던 모든 종목이 그날은 전원 기립했습니다.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빨간 글씨로 표시드렸던 종목들은 조금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DDR5 메탈 파워 인덕터 시장을 크게 열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아비코전자도 급등 나왔네요. 17% 정도 올랐고요. TLB, 유니테스크, TSE 등 종목들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폴더블 쪽 얘기도 좀 살짝 해볼게요. 요즘 인텔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나 삼성이나 굵직한 고객사를 둔 쪽을 봐야 한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죠. 폴더블은 삼성입니다. 4월 18일 방송 부분이고 폴더블과 관련된 업체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집약적으로 수혜를 받아가는 성향이 있어서 탄력받을 땐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해 폴더블 관련주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조금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 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폴더블 쪽에서 뉴스가 또 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차기작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한 공개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힘을 내니까 따라잡으려니 오포와 샤오미 등의 종목들 계속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늘리는 위로 늘리는
슬라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업체들에 대한 기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올해 계속 눌려있다가 조금의 반등 나온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시면 많이들 밀렸었죠. 다만 금요일장에 2에서 4% 정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금요일장 IT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체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뭐 IT 쪽 다 올랐으니까 자율주행도 움직이더라고요. 관련 종목들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현대차 측에서 미래 모빌리티다라면서 자율주행인데 차 내부를 약간 온돌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재미난 뉴스기도 한데 자율주행 쪽에 계속된 시도와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차원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IT와 전기차에 대한 전략 나눌 거고요. 가나 안 가나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HLB가 개별 호재 속에 이렇게 HLB 생명과학부터 해서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 쪽으로도 훈풍이 불었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또 봐도 될 시점인지 얘기 나눠보겠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NC소프트와 넷마블의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NC소프트는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1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 반면에 넷마블은 어닝쇼크를 나타내 면서 52주 신저가로 끝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실적 나오기 바로 전날 오전 방송에서 이 잔금 해제 김종일 위원이 지금 실적 전에 이때 한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잔금 해제 시간에 또 AS 할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엔터 쪽도 좀 봐야 되나 싶어요. 보시면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케이팝 플렉스 콘서트 그리고 트와이스 콘서트였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꽉꽉 들어찼고요. 그리고 모두 다 떼창을 했다라고 하네요. 엔터 쪽 뭐 오프라인 콘서트 이슈가 조금 더 와닿는 이슈인 만큼 더 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길 수 있으면 오늘 저희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안고 바삐 달려갑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시장 흔들릴 때 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네. 거다라고 그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단 금요일부터 해서 분위기 좀 좋잖아요. 네. 이번 주는 계속 좋을까요? 어떨까요? 뭐 만약에 지난주가 저점을 확인한 거라면 뭐 이번 주에 약간의 바닥 다지기 모습이 나올지언정 저는 좀 이르긴 하지만 좀 이른 서머 랠리를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6월 달까지 혹은 좀 더 길다라면 7월 초 중순까지는 완만한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일단은 조정 시의 겁을 먹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간에 대한 이야기 살짝 건네주셨고요. 그렇다면 비중을 늘려가는 섹터를 어디에 둬야 될까라고 봤을 때 지난 금요일은 뭐 전기차 반도체가 네. 굉장히 강했잖아요. 현대차를 필두로 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이슈가 완성차부터 셀, 소재, 부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으니까 네. 언제나 이쪽은 지금 우선순위가 중요한 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정해주세요.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를 보면 그동안 항상 좀 배터리 쪽이 계속 주목을 받았었고 엄밀히 따지면 3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런 배터리 관련된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좀 이제 포커스를 좀 변화를 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뭐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상당히 전기차를 많이 운행을 하시고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아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한 11대 정도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네. 발표된 거 보면 13대까지 늘렸어요. 그 모델 라인업을. 그래가지고 기아 단일 브랜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뭐 루시드나 뭐 이런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아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전기차 관련된 본연의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 혹은 관련된 섹터가 의외로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들은 전 나쁘다고 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약간 성장주의 추가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00년이나 2020년도라든지 2021년도 상반기처럼 계속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하락하면 좀 반등 나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또 일정 부분 올라가면 또다시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점을 좀 더 낮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신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딱 전기차 부품이 딱 어디가 뭐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전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표현하기 쉬운 배터리 쪽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신다라면 저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사주 에너지 관련돼서의 어떤 수혜도 있지만 계열사 중에서 이제 전기차 모터 코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DIC 같은 경우도 현대차 관련해서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적자 기업이었다가 흑자도 내고 있고 이번에 뭐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 증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DIC가 상당히 좀 관련해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배터리 쪽을 뭐 포기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배터리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진 않지만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국내 셀 3사가 LFP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시장을 이제 좀 공략을 하겠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저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뭐 주력 제품으로 갈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흐름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준비가 완료가 됐다 생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뭐 ES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쪽에 가지고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겠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면 동박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SKC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의 2차 전지 체인에 대해서는 올라갈 때마다 또 비중을 살짝 줄여가면서 이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고 그 외에서 지금 눈에 띄게 좀 관심을 둘 만한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을 비롯해서 세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가볼게요. 네. DDR5 이슈가 지난해부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네. 이걸 반복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조금 일단 금요일에 강한 반응을 보여준 건데 DDR5 모멘텀 믿고 간다면 뭘 사야 될까요? 뭐 DDR5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컴퓨터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인텔 12세대 CPU 적용되는 제품들이 다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DDR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빠르게 지금 그 보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서버용으로는 이미 계속해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등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죠. 뭐 저도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놔서 이제 그 예약 대기 좀 한 1, 2주 있으면 온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DDR4하고 DDR5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램 가격 차이도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높은 단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면 올해는 한 4.5% 정도의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20%, 한 2025년도 되면 한 절반 가까이가 DDR5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고가 제품이 안정적인 매출, 수익성을 좀 담보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상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보시면 뭐 가격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부품 업체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인데 결국엔 시장이 좋아야지 갈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못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분간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대형주 장세의 움직임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의외로 높은 안정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고 그럼 그것을 또 기인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부품 업체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6만 원 깨고 뭐 5만 원, 4만 원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뭐 10만 원 깨고 뭐 7만 원, 8만 원 떨어지면 이들 종목 못 가거든요. 왜냐면 분위기에 같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형주 장세가 나온다라면 또 이러한 섹터들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기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주가는 계속 그니까요. 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외로 좀 그 저평가 이슈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PSK 그리고 유니테스트 관련해서도 디지털5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업체들인데 주가 흐름을 보면 좀 그러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수급도 좀 외국인들 좀 안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 종목 정도 선정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대장 둘과 그 아래에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체들로 이렇게 조금 추려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참 무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금요일에는 올라줬어요.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 지켜보죠. 오늘 창의스픽은 통신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5G 넘어 6G도 준비한다. 아, 5G나 제대로 하라지. 네.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쵸. 많은 사용자들이. 네. 이거 6G까지 해서 미리 뭐 주식 시장이니까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장 뭐 6G를 뭐 언급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통신주 한번 언급을 한 한 2, 3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뭐 통신주랑 같이 또 5G 관련된 장비, 부품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DC 네트워크사로부터 한 1조 원 정도 수주 소식이 있었죠. 물론 이게 1조가 많다 적다 뭐 논쟁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의 엄청 큰 나라의 뭐 1조가 5G 관련해서 예, 금액이 적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신이라는 것을 한번 이게 첫 계약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라면 본격적으로 북미 또 유럽 쪽에서 그동안 좀 한다 했다가 또 밀려주고 한다 했다가 미뤄진 5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줬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6G죠. 6G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뭐 특허 몇 개 된 것 그동안 기술 개발한 거 공유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우리가 당장 뭐 지금 5G가 보급이 안 된 완벽히 보급이 안 된 상황에서 6G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UAM이죠. 그 UAM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가장 또 기반 시설이 돼야 된 것은 전 통신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5G 투자 확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정책 기대감으로 남아 있다라면 어찌 됐든 지금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좀 방어를 해줬었던 게 통신주들이거든요. 네. 그 통신주들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몇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쓰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못 간 게 또 5G 관련된 장비 부품주들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또 이들 종목군들이 다른 섹터처럼 막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하락하기보다는 그냥 올라가려다가 다시 뭐 바닥 다지기 또 올라가려다가 또 바닥 다지기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온다라면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점진적 우상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다라면 뭐 일단은 뭐 통신주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KT 일단 대장주 역할 계속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라든지 뭐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KMW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은 수급도 좀 붙는 것 같고 주가도 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KT, 통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통신 장비 쪽의 업체들도 체크를 더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가나 짤막하게 하나만 소화해주세요. 네. 지금 뭐 HLB 쪽 해주셔도 좋고 뭐 게임즈 얘기해주셔도 좋고 엔터 쪽도 해주셔도 좋아요. 일단은 뭐 엔터 쪽이 아 왜냐면 딱히 뭐가 어떻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다 매력도가 안 느껴지세요? 네, 솔직히 매력도가 확 다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섹터고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첫 번째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연속성은 얼마나 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눌린 게 좀 엔터 저는 그나마 좀 본다라면 엔터주들이 일단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간다라면 또 주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엔터에서 제일 그럼 조금 뭐, 두고 보시는 쪽이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JYP 일단 SM보다는 그쪽에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나안가나 오늘 엔터 쪽에 대한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일단 뭐 유 대표님은 이 전반에 대해서는 매력도를 못 느낀다라고 하셨네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유스타계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